무인 정보 단말기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티켓을 예매해 봅니다. 음료를 제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셔터가 완전히 열리면 음료를 꺼내 주세요. 로봇이 제조해 주는 음료를 마시고 AI와 바둑 대결을 펼칩니다. 내가 물러달라면 물러주는데 이 바둑이 자기가 불리하면 절대 안 물러줘요. 어떨 때는 좀 멍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MZ세대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무인사진관에서 네컷 사진도 찍어봅니다. 청춘으로 돌아간 듯 다양한 포즈도 취해보며 디지털 세상과 친해집니다. IT 기기와 친해지는 건 반복 실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디지털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하나 사용법을 익혀나갑니다. 제가 키오스크를 할 줄 몰랐는데 동행프라이즈에 와가지고 키오스크를 배워가지고 요즘 주변에 이런 매장들이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배워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너무나 너무 감사해요.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과 스팸 차단 등 휴대전화를 악용한 범죄 예방 교육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그 차단하는 법을 배워서 차단시키고 나니까 여기에 두르질 않아요. 전화 속에. 이게 너무 유익하고 이 공부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 인기 레포츠인 파크 골프를 스크린으로 즐기고 노후에 내가 이런 걸 즐길 수 있게 됐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매일 운동을 하니까 허리도 좀 안 아파지고 많이 걷다 보니까 무릎 시큰거린 것도 낫게 됐어요. 디지털 기기로 건강 상태도 알아봅니다. 두 손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익힙니다. 혹시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이거 하실 줄 알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제가 오늘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디지털 체형 분석기를 통해 자세를 교정하고 우울증 자가 진단도 해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바른 자세로 생활해서 이제 건강한 이제 체력을 해야 증진해야 되겠다 했는데 찍어 보니까 또 좀 이상이 생겨서 이제 좀 열심히 이제 바른 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바뀌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따라가기가 벅차지만 다양한 IT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우고 체험해보면서 사용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키오스크 주문도 척척, AI 바둑 대결도 척척. 시니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과 디지털을 연계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교육 상담 체험 공간인 디지털 동행 플라자는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 두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디지털 동행 플라자 서북센터에 오시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즐거움도 갖고 또 교육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체험 교육과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서울 디지털 동행 플라자는 오는 2026년까지 6곳으로 늘려 운영됩니다. 국민 리포트 이충욱입니다.